마감의 정석입니다. 정석 투자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또 내리면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반복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대금은 양대 시장에서 어제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코스피가 좀더 많이 줄었어요. 8조 7천억 원대, 코스닥은 어제보다 줄어든 폭이 크진 않습니다만 더 적죠. 7조 8천억 원대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한마디는 2550부터는 반도체가 전체 자금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 포인트예요. 연속성 없이 매수 유동성이 줄어들면 더욱더 실적 같은 산업 1등주로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전체 자금을 키운 건가요? 줄인 건가요? 대형주가 조정을 받고 중소형주는 좀 괜찮았는데요. 오늘 시장 분석해 주시면서 내일장의 전략 세워 주시죠. 네. 그게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게 오늘 같은 날 반도체가 자금을 키운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이거는 키우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자금을 키웠다면 음봉이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10조였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가. 오늘은 이제 8조 7천억 정도 됐고. 이거 제가 거래대금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린 숫자가 있어요. 12조. 기억나실 겁니다. 아, 맞다. 12조였다. 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맞다. 정석 투자가 12조 얘기했었다. 그죠? 아, 12조가, 07년도 이후로 정석 투자가 한 15년 정도 추적해보니, 아, 20년 됐군요. 20년 정도 추적해보니, 2600 이상에서 시장이 추세를 만들려면 최소 12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구나. 이게 거의 확률이 한90% 이상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맞다, 맞다. 12조. 이게 이제 뒤늦게 생각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제 시장 급등이 나왔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2670안 중요하다고, 이 숫자. 이 숫자 하나도 안 중요하다. 중요한 숫자는 얼마였어요, 여러분? 2550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270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2550. 제가 2700이라는 요 숫자를 제시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제시했었던 게, 2750과 2650. 요 자리가 제가 수렴 자리로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오늘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2650. 요 부근에서 막고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2650 잠깐 갔다가 연속성 떨어지니까 다시 2650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걸알수 있는 거냐면은, 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름기를 빼려고 하는 거구나. 기름기. 며칠 전에 제가 이 영웅은 난세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되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한 번도 생각 안 하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습관이 생기고, 주식에 대해서 중요한 걸볼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거는 여러분 되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영웅, 1등을 지금 시장에서 계속 추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등을 만들 때는 시장이 좋을 때도 있죠. 어제처럼 시장 급등이 나올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오늘처럼 시장이 급락을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장이 좋을 때나, 그 다음에 플랫했을 때나, 장이 나빴었을 때, 1등다운 면모를 보여다오. 그죠?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쾅쾅쾅 찍은 거죠. 너 1등. 네가 요번에 제2 한미반도체 해. 작년도, 그 상반기로 치면, 작년도로 치면은, 작년도엔 네가 이제 제2의 에코프로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거를 지금 구간에서 만들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이 선물 변동폭이 정말 큽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뭐 체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외국인들이 지금 누적으로 이 선물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게한 4만 8천 개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보통 한 2천 계약에서 한 4천 개 정도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움직이는데 최근 4월 달 들어서 한 5천 개에서 8천 계약 정도?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는 한 두세 배선 정도의 선물 포지션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는 선물 쪽보다는 이 선물 쪽 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밸런스를 조절하겠다 이건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 실수해라. 너 실수해라. 너 흥분해라. 너 방심해라. 이제 돈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석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반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아시겠죠? 이거 갖다가 시비 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실수해. 개인 투자가 분들은 사는 거예요. 너 실수해. 흥분되지? 지수 급등하니까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물릴 거야. 오늘 물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의 급락, 공포. 2550이니까 손절, 손절, 손절. 이스라 이거 더 커질 거야. 무섭지? 손절해, 손절. 그러니까 그 다음날 급등. 그죠? 너 실수해, 또. 너 계속 실수하고 계속 여기서 헛된 희망 가져. 지치지?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가들의 실수를 유발시키게끔 계속 만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거래대금을 한 8조 7천억 정도 수준으로 낮췄다 이거지? 한 10조에서 8조 7천억. 오, 돈의 양을 안 늘리겠다? 오케이, 이런 구간에서는 실수를 할수 있는 투자가들 되게 많겠는데? 오케이. 난 승부 안 봐. 난 승부 안 봐. 돈이 이렇게 나오겠다? 난 절대 무리하게 승부수 안 걸어. 나안 따라갈 거지롱. 나 현금 들고서 급락 나올 때만 살 거지롱.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1등주만 나는 할 거지롱. 계속 흔들어 봐. 난 승부 안 걸어. 돈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돈이 지쳐요. 아, 그래. 너는 이번 구간에 좀 살려줄게.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소강 상태를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맞대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도하는 이 주체를, 그러니까 현재 이 누르는 이 매도세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매도세 힘이 되게 세잖아요. 큰 힘이잖아, 큰 힘. 그죠? 우리는 힘없는 개인 투자가잖아요. 약자, 약자. 힘없는 개인 투자가잖아요. 힘없는 개인 투자가들이 힘센 투자 주체하고 싸워야 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못 이겨, 여러분. 손자병법에서 이런 싸움이 대처졌을 때는 무슨 짓을 한 거냐면,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길 생각을 한게 아니라, 내가 지지 않는 이 포지션만 구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질 때까지, 진이 빠질 때까지, 매도세 힘이 진이 빠질 때까지, 실수 계속 유발시키고 급락해도, 난안 따라갈 거거든. 2,550은 살 거고, 나는 1등주만 할 거거든. 난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 안 따라가. 계속 꼬셔봐. 난안 해. 호황대 밸류 난안 가. 이거 가지고 실적 소화? 나는 안 따라가. 난안 따라가. 여기는 호황밸류인데 난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들만 분할 매수할 거야. 네가 아무리 유혹해도. 왜? 너 진짜면은 돈 싸. 12조 이상 돈 싸. 안쏠 거지? 난안 따라가. 내가 너한테 당할 거 같니? 난 현금과 비주 관리 철두철미하게 지킬 거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하고 있잖아요. 금융지주사와 잘 보셔야 돼요. 금융지주사 같이 뻗으면 상관없는데 얘네들도 흔들리면 자동차도 한번 차이션 타이밍 한번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다시 자금을 끌고 오면서 12조 이상의 시장을 키우면은 기본 2700이 세팅이 되는 거요. 여기서 다시 1등주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HLB 2세 시세가 알테우젠과 셀트리온까지 가는 거니까 이번 구간은 바이오 1등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한 게 나은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조정이 받았지만 배터리는 이미 포스코 퓨처엠이 1등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1등이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좀 포인트를 보시면서 이번 구간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돈 없으면 이거저거 하지 마시고 1등주만 싸게 사고 좀 불안하면 현금 좀 들고 있고 좀 급등나면 좀 수익 병행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지금은 최고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업종별로 1등주는 나와 있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되는 쪽이 어디인가는 조금 더 시장 지켜봐야 되겠군요.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이 있고요.
SK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으로 제가 구분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굳이 하나 더 넣자는 LG그룹주 정도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1등주가 누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으나, 하이닉스 관련된 주식들은 이미 전 호황대별로 갔다 왔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호재가 나와도 따라가면 안 된다. 계속 간말의 의견 들었었잖아요. 6만원짜리였던 HPSB 여러분 4만원 됐어요. 이런 2만원 폭락을 또 피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따라가지 말자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섹터들을 후보로 다 거축해 놓고, 삼성전자가 자금 붙으면 이쪽 차례 더 싫으시오. 전 여기서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기아는 그냥 매매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 바이오 쪽에서는 전 셀트리온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삼바 쪽하고. 그리고, 배터리는 두고 봐야 되겠으나, 포스코 퓨처엠이 장대 항공을 뽑으면 데코 프로비엠을 끌고 올 때가 진짜고, 그 전까지는 그냥 다, 제한된 가짜 신호? 이렇게 좀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찝어드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좀 하지 마시고, 더 중심주로만. 이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미국의 1분기 GDP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 분위기 함께 하시면서 마감은 증권통에서 뵙도록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